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헤럴드 경제의 의뢰로 조원 CNI가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2020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유선 8%, 그리고 무선 92%니까 꽤 무선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표본이 1002명. 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된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조원 CNI가요, 또 아주 참 여론조사 그 세부적으로 보면 참 면면이 아주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과거 창원 성산 여론조사에서 여영국 후보가 강기훈 후보를 두배 이상 앞설 것이다라고 했던 그 기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을 찍겠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미래통합당이 44.3%, 민주당이 37.8%로 6.5%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4.3대 37.8로서 통합당이 오히려 지역구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금 어떤 민심을 얻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 뭐 기타 정당 등등이 5%, 정의당이 4.3%, 민생당 1.7%, 무당층 4%, 모르겠다가 2.8% 나오는데요. 확실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무당층과 모르겠대 비율이 지금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동안 말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더 앞서게 나오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무당층, 그리고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 이런 여론들을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통합당으로 표심이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런 분석을 또 내놓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별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통합당이 42%, 민주당이 40.4%로,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통합당이 약간 더 앞서는 모양새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라든가 대선 과정에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어땠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한곳 빼고 싹다 민주당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지금 표심이 점점 통합당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할수 있겠고요. 경기 인천은 더 벌어집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요, 통합당 46.7%, 민주당 38.6%로서 8.1%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통합당을 지지하겠다라는 민심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를 크게 겪은 곳이 있죠.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통합당이 58%, 민주당이 24.3%로 두배 이상 통합당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PK,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이 53.4%, 민주당이 29.9%로서 23.5%, 매우 큰 차이로 지금 통합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남은 제외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이 62%, 통합당이 13.1%로서 거의 뭐 4배, 5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민주당을 향해 지지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연령대별을 보면요,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합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40대가 제일 문제야, 이거. 4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46에 통합당이 33인데요. 20대는 통합당 44.5에 민주당 37.6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통합당을 지지하겠다고 있고요. 30대는 거의 근소합니다만은 45대 40으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도 근소하지만 43대 40으로 나오고 있고요. 6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통합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51.7% 대 28.8%로 지금 노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례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례투표 같은 경우는요, 미래한국당을 찍겠다가 41.8%,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을 찍겠다가 33.2%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 뒤를 이은 게 정의당 7.4%, 국민의당 4.8%, 민생당 1.5%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37.2%, 비례연합정당 35.2%로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2% 차이로 미래한국당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요, 미래한국당 42%, 비례연합정당이 32.4%로서 오차범위 밖으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요, 미래한국당 54.4%,
비례연합정당이 20.7%로서 약 3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충청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청권 같은 경우도요. 미래한국당 47.7%, 비례연합정당이 30.9%로서 17% 가까이 지금 앞서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서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곳이 있죠. 호남. 호남 같은 경우는 비례연합정당이 59.2%, 미래한국당이 10.9%로서 약 5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연령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40대는 예외입니다. 40대는 비례연합정당이 39.9%, 미래한국당이 33.2%로 한 6%가량 지금 연합 쪽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지금 한국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이 두 정당 간의 격차가 초박빙이고요. 아무래도 또 정의당 표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좌파 쪽으로 약간 유리하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50대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이 42.9%에 비례연합정당이 33.5%가 나오고 있고요.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 51.3%가 미래한국당을 지지하겠다고 했고요. 비례연합정당이 22.2%가 나와서 지금 확실히 노년층 사이에서는 아 민주당은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구나라는 민심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기분은 좀 안정이 되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네. 공천과정에 이런 잡음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잡음이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후보 대 후보 대결 이 구도를 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어제가 30일 남았으니까 각종 이제 신문사나 지면을 통해서 또 방송국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느낌이 우리 후보들이 수도권에서는 특히 한 5%에서 10% 내지 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뜯어봤더니 그 공식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거든요. 예. 봤더니 나는 요번에 무조건 투표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 연령대별로 75%에서 80% 이상을 높아요. 아. 그리고 요번에 나는 투표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십몇 프로가 돼요. 두 개 합하면 거의 100%잖아요. 90%에서 100%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4년 전에 투표했을 때 보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한 60% 정도 내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왜곡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층이 조금 더 높아요, 미래통합당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화에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미 벌써 갈라져 있고 적극적으로 투표할 그런 적극 지지층들만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다. 네. 물론 척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만하지만 다만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이건 저도 나중에 가서 꼭 뜯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98%나 되는 98%라고 그랬나요? 네. 어떤 그 모바일이? 92%? 아, 예. 무선이 92%, 유선이 8%. 아, 그러니까 무선이, 그러니까 핸드폰이 92%. 네네. 이거는 굉장히 그 좀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라서 한번 저도 보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도 저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